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부지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됐습니다. 백신 도입과 함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센터의 운영 계획은 나왔습니까? 아직 자세한 운영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예방접종센터는 지난 1월 초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 이전 예정인 옛 미공병단터 코로나19 임시 격리 치료병동 구역내에 설치됐습니다. 해당 센터는 대기와 접종 관찰 구역, 이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대기 구역은 발열 체크와 접종 대상자의 확인 접수, 문진표 작성, 진찰 대기 공간이고요. 접종 구역은 의사 예진과 백신 준비, 간호사 접종 공간입니다. 관찰 구역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해당 센터에서 화이자 등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도입 초기 물량 접종과 예방접종센터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권역과 지역의 예방접종센터 교육 등을 맡을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이번 달 중으로 예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합동 모의 훈련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31일 이후로 3일 연속 3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8,844명입니다. 어제보다 336명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1,435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28명 더 늘어난 24,395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326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중구 복지시설 관련이 54명,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이 47명, 성북구 사우나 관련이 15명, 동대문구 고시텔 관련이 10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